오케이. 계속해서 교과서랑 듀엣 어휘어구입니다. 페이지 130쪽. 오케이. 중요한 표현의 어떤 덩어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A famous artist. 유명한 예술가겠죠. 화가라고 해야 되겠죠. A famous artist. 그 다음에 18세기의 했으니까 of 쓰면 되겠네요. of the 18th century 이렇게 표현되겠죠? of the 18th century. Okay, of the 18th century 좀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in his paintings 뭐 그의 그림에서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in his paintings 그의 그림에서. 그다음에 여기도 또 요거 있으니까 of 들어가겠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겠죠. The lives가 먼저 나올 거예요.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이겠죠. Common is commo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평범한 사람들의 뭐뭐의죠. 여기 of 나오는 것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공부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도 좀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뭐 play a game 게임 하다겠죠. What's that? 저거 뭐냐? 그렇죠? 뭐 가까이 저 멀리 있는 거 하나의 정체가 궁금할 땐 What's that? 뭐 가까이 있는 거 하나의 정체가 궁금할 땐 What's this? 오케이. 멀리 있는 여러 개의 정체가 궁금할 때는 뭐겠어요? 멀리 있는 여러 개는 저것들은 뭐냐? 이럴 테니까. What are those? 하면 저것들은 뭐예요?가 될 거고요. 이번에 또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정체가 궁금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What are? 하고, this의 복수형 these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se? 하면 이것들 뭐야? What are those? 하면 저것들 뭐야? What is that? 하면 저거 뭐야? What is this? 하면 이건 뭐야? 뭐 this하고 that는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be 동사 is랑 쓰고 these랑 those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are랑 같이 쓰겠죠. 다 알고 있던 거죠. 몰랐던 것은 필기하시고요. 선생님 말로만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다음에 a traditional Korean game. 자, 요거는 뭐냐? 어순주의입니다. 이건 어순주의. 어순은 단어를 놓는 순서를 보고 어순이라 그러는데요. 자, a traditional Korean game은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이죠.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을 a traditional Korean game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말 우리말로 써 있는 순서대로 하면 안 돼요. Korean traditional game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a traditional Korean game에서 어순을 주의하세요. 이거 설명하자면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게 국가 형용사고 이건 그냥 형용사야. 이렇게 국가 형용사는 가까이 명사랑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 traditional Korean game이라고 해서 어순을 주의해 주세요. 어순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이거 있네. 뭐뭐 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people 꾸밈을 받는 명사가 먼저 나오죠. 어떤 시가 길어졌으니까 얘는 뒤로 가고요. people of all ag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people of all ages. people of all ages.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 의 여기 또 of 있죠. 뭐뭐 의 사람들 people of all ages. 오케이. 그다음에 enjoy the game 뭐 게임을 즐기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easy and fun 이것도 어떤 시 이것도 어떤 시아 fun에 대해서 뭐 미리 잠깐 얘기하면 fun은 명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명사로서는 무엇 재미 형용사로서는 어떤 재미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nny랑 좀 비교해 보면 funny는 형용사로서 어떤 시로서 어떤 웃긴 이란 뜻입니다. 이건 웃긴. 오케이. 자, 웃기면 재미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좀
큰 개념이에요. 이게 fun, 재미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funny 해서 fun 할 수도 있고 웃겨서 재밌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감동적이라서 touching 해서 너무 감동적이라도 감동적인 건 웃긴 건 아니죠. 터칭 감동적이라서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게 큰 개념이고요. 얘는 작은 개념이라는 거. 뭐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슬퍼서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슬픈데 재미있어서 나 추천해. 예, 뭐 눈물 쏙 빼고 싶을 때 슬퍼도 재미있을 수는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unny 좀더늦큰 개념이고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un. 이제 여기는 형용사고요. 쉽고 재미있는 이겠죠. 뭐 그리고 funny 재미있는 이런 뜻일 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interesting 이겠죠. interesting. easy and interesting. 쉽고 재미있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또 of가 또 나오네요. 뭐뭐의, 뭐 of 권우 하면 권우의가 되고, 권우의 다양한 종류들, different types of 권우, different types of 권우, 권우의 다양한 종류들, 뭐 types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얘기해줬어요. types 대신 쓸수 있는 건뭐 kinds라든지 또는 sorts 이런 것도 있다 했죠. different kinds of 권우, different sorts of 권우, different types of 권우, 권우의 다양한 종류들. of가 또 보이네요. of the board. 저의 판의, 보드의 모양이 되겠네요. 보드의 모양, 판의 모양. The shape of the board. 오케이. 그래서, the shape. 이 꾸며주는 말 길어지니까 뒤로 갑니다. The shape of the board. 이렇게 돼 있죠. The shape. 모양이 shape이죠. The shape of the board. 오케이. 그 다음에 호박, 우물, 그리고 줄과 같은, 뭐뭐와 같은 할때쓸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와 같은 like도 있고요. 같은 말은 such as가 있습니다. such as.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둘다 전치사입니다. 앞제비씨. 그래서 먼저 쓰죠. such as a pumpkin, a well, and lines. 이렇게 돼 있겠죠. such as a pumpkin, a well, and lines. 호박, 우물, 그리고 줄들과 같은. 보통 이건 뭐할때 쓰는 거냐? such as는 예를 드는 표현이에요. 예를 드는 표현. 예를 들 때. 나는 고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뭐,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와 같은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I like me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I like meat such as 뭐 pork, beef and chicken 이런 식으로 뭐뭐와 같은 예를 들때 쓰는 표현이다. 예시. 뭐뭐와 같은 나는 나는 농구, 배구, 축구와 같은 운동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의 예를 들 때. 나는 뭐뭐와 같은 뭐뭐를 좋아해. 할 때, such as, like를 쓸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인기 있는 종류의가 또 보이죠. 인기 있는 종류의 권우.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조금 순서가 바뀌고 바꿔서, 권우의 인기 있는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말스럽게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 영어 순서 어순에 따라서 뜻을 생각해보면 고누의 인기 있는 종류 이런 식으로 영어 순서대로 생각하면 이게 길어져서 뒤로 가고요. 그래서 popular type of 고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 popular type of 고누 고두의 인기 있는 종류 뭐 kind 해도 되겠고 sort 해도 되겠죠. A popular kind of 고두, A popular type of 고두, 고두의 인기 있는 종류 뭐뭐의 할때 of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rules of 호박 고두 of 또 나왔죠. 뭐뭐의겠죠. 호박 고두의 규칙들이겠죠. 호박 고두의
rules. 규칙이 하나는 아닐 테니까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The rules of 호박고는. The rules of 호나 호박고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ree markers겠죠? Three markers. Three markers. 마커가 이제 윷놀이 할 때, 그 놓는 돌 같은 거 있죠? 위치가 어디다 표시하는 거. 그런 걸 마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다음에, 뭐, on your home space.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너의, 뭐, 너의 집에. 뭐, 이렇게 되겠네요. on your home space. space 하면, space에 대해서 단어할 때 있습니다. space는 우주란 뜻도 있고, 공간, 자리란 뜻도 있다 했죠. on your home space. 그 다음에 이제 move 이동시킨다. 무엇을 one marker 하나의 뭐 돌을 하나의 뭐 윷놀이 할때 쓰는 돌을 one space 고는 놀이 할때 쓰는 돌을 one space 한 칸. 예, 또 칸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공간은 원래 기본 뜻이 공간 우주인데 하나의 공간이라는 얘기는 고누놀이일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원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막한 개, 막두개 있으면 한 개만 한칸 열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 move one marker one space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에 in the circle 그 동그라미 안에 좀그원 안에서 in the circle 뭐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뭐뭐 하다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다. get into 들어가다였죠. get into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오케이. 그래서 그 상대편 선수의 집에 들어간다. get into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get into는 enter 하고 같다 했죠. enter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get into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그 다음에 뭐 go back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이니까 return이라 했죠. return, return to your home space, go back to your home space.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the circle, from은 뭐뭐로부터니까 원으로부터라는 뜻이겠죠? 원으로부터 from the circle, from the circle, from the circle. 그 다음에 all the other players marker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ll the other, we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뭐 의를 뒤로 보냈네요. all markers 모든 말들 누구의 상대 선수의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뒤로 가버렸고요. 얘는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오케이. 그 다음에 win the game 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뭐 있나요? win the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은 많은 이란 뜻인데 a lot of 뒤에 올수 있는 거세 가지 중에서 뭐다?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된다라고 했고 이걸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a lot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또는 셀수 없는 명사가 모두 올수 있으며 셀수 있는 명 a lot of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any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many books. 그 다음에 a lot of money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uch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much money. 예, 그래서 a lot of는 many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much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냐 셀수 없는 명사냐. 예, 예문으로 들어있는 거 you should try 너는 해봐야만 돼 사물놀이를 because 사물놀이 is a lot of fun 사물놀이가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있고요. 여기에 fun은 a lot of 뒤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시 뒤에 와 있으니까 이거 어떤 시 맞죠? 어떤 시 뒤에 있으니까 얘는 명사의 뜻일 거고요. 그러면 funny 명사로 쓴 뜻은 재미라 했죠. 형용사로 쓴 재미있는 근데 재미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얘는 it's much fun으로 바꿀 수 있겠죠. because it's much fun because it's a lot of fun. 그 다음 and so on은 예를 들다가 예를 드는 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뭐 계속 예를 들라 그러면
길어지니까 기타 등등 이렇게 처리할 때 쓰는 거죠. 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네요. In his paintings, 그의 그림에서 people dance, people fish, people study, people wrestle, and so on. 사람들이 춤추고 낚시하고 여기 전부 다 여기에 people이 다 생략됐으니까 people, people, people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동사겠죠. 얘가 동사니까 나머지도 동사, 동사를 V로 표시합니다.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동사를 더 쓰려니까 다른 행동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 식으로 and so on을 처리했죠. 그의 그림에서 사람들은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레슬링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타 등등 한다. and so on이었고요. 자, and so on 하면 같은 말 가서 가르쳐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etc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and so forth가 있다 했죠. and so on, etc. and so forth. 기타 등등이란 뜻을 가진 세 가지 표현. 그 다음에 at a time은 한 번에 라는 뜻이죠. 한 번에. move. 이동시키세요. one marker. 하나의 말을 몇 칸씩, one space. 한 칸씩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개의 말을 한 칸씩 이동시켜라. 그 다음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그는 관심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come from 뭐뭐로부터 오다니까 뭐뭐에서 유래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Their names, 그들의 그것들의 이름들이 come from 뭐뭐에서 유래한다. 뭐에서 유래한다? The shape. 형태 of the board 그 놀이판의 형태로부터 놀이판의 형태가 호박같이 생겼으면 호박고누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get into, enter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get into는 into가 꼭 필요하지만 enter 뒤에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enter the room 한다 했죠. get into the room, enter the room. 자, 그래서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너의 말들이 들어갈 수 없다.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상대 선수의. 점 찍고 S에도 소유격 표현이죠. 뭐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go back. go back은 return이었죠. return. 그래서 go back. your markers cannot go back. 너의 말들이 되돌아갈 수는 없다. Cannot return to your home space. 너의 집으로. Okay. 그다음에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People of all age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고누 is a folk game. 고누는 전통놀이다. 전통놀이는 전통놀이인데 어떤 전통놀이? For people of all ages.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조금 지금 게임을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고요.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 For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전통 놀이이다. 그 다음에 people을 꾸며주는 녀석이 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었는데 앞에다 전치사 for를 붙이니까 뭐뭐를 위한 됐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전통 놀이. 전치사 앞제비 시는 어떤 시도 될수 있고 어찌 시도 될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은 요이 전치사 덩어리 people 꾸며주는 어떤 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덩어리 for people of all ages는 포크 게임을 꾸며주는 어떤 시 덩어리. 그래서 고누는 민속놀이입니다 했는데 민속놀이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사람들, 그 속에 사람들을 꾸며주는 어떤 시가 또 있는데, 그게 또 길어져서 뒤로 갔어요. 고누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포크 게임입니다. 그래서 고누 is a 포크 게임 해놓고 이 덩어리 다 뒤로 가 있죠. 고누 is a 포크 게임 for people of all ages.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들. 잠깐 보면요.
자, of the 18th century, 18세기의란 뜻이었죠. of 들어가는 표현 중에. 뭐, 이거 가지고 어떤 표현 만들어 볼까? 이거 가지고 18세기의 사람들 이런 것들 할수 있겠죠. 그럼 18세기의 물건들 이런 표현은 things of the 18th century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18세기의 사람들을 하고 싶으면 people of the 18th centu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18세기의 물건들 Things of the 18th century. 18세기의 사람들. People of the 18th centur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of 들어가 있는 또 표현입니다. 뭐뭐의 이란 뜻으로. 이렇게 of를 쓴다 했죠. 그 다음에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의 삶들 뭐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있었던 표현이죠.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그 다음에 lives가 아닌 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살다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가 아니고 인생 삶이란 뜻의 명사 life의 복수형이고 life 푸 소리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푸 소리를 was 한다 했고요. 그래서 lives라고 읽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common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usual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normal도 있었고 평범한 normal people 또 usual people 그 다음에 common people 그 다음에 이거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이거 한국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렇게 된다 했죠. 한국의 전통놀이. 근데 절대로 얘를 이런 식으로 뭐야 왜 이래 절대로 이것을 Korean traditional game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Korean이라는 국가 형용사는 명사랑 가장 가까운 곳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전통 한국 놀이 이런 식으로 셉니다. 우리말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전통 한국 놀이, traditional Korean game,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순주의. 그다음 people of all ages 이렇게 되겠죠. 어떤 시 뒤에서 꾸며주니까 모든 연령의라는 이거 전치사가 형용사 될수 있고 부사 될수 있다는데 지금은 형용사 하고 있죠. people를 꾸며줍니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모든 연령의 사람들 people of all ages 그다음에 different kinds of 곤우라든지 different sorts of 곤우라든지 different types of 곤우 다양한 곤우의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곤우의 다양한 종류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different types of 곤우 그 다음에 the shape of the board 보드의 모양 the shape of the board 뭐 shape 같은 말은 형태 모양이니까 폼이 있겠죠. The form of the board. 올라던 내용은 늘 필기합니다. The form of the board. from 아니죠. form입니다. form. from 아닌 거 알죠? 네. The form of the board 또는 the shape of the board. 그 다음에 such as a pumpkin 뭐 이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their names come from The shape of the board. Their names come from the shape of the board, such as a pumpkin, well, and lines. 이런 문장일 거예요, 아마 본문 문장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고누들의 이름들이 뭐로부터 유래한다? 형태로부터 유래한다. Their names come from the shape of the bird. 그래서 고누의 모양, 뭐와 같은 고누의 모양, such as a pumpkin, well, and lines. 그래서 호박이나 우물이나 또는 선들과 같은 보드의 모양으로부터, from the shape of the board로부터. such as는 뭐 예를 들때 쓴다 했고요. like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몰랐던 내용들 적어둡니다. 예를 들때 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시 뒤로 가 있네요. The rules of 호박고누의 규칙들. 넌 호박고누, 뭐, 내가 뭐 소개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네. Let me introduce. 제가 호박고누의 규칙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Let me introduce the rules of 호박고누. 그다음에 뭐, 너 호박고누 규칙 아니? 뭐 이런 것도 쓸수 있겠죠? Do you know the rules of 호박고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the rules of 호박고누는 호박고누의 규칙들이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하라 그러면 이 부분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주인공입니까? 오케이, 너는 호박고누를 아니? 라고 묻는 겁니까? 호박고누의 규칙들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그쵸? 자, 얘는 꾸며주는 부분일 뿐.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하인이고, 종이죠, 종. 주인공은 이 녀석이 주인공이죠. 왜냐하면 또 뜻이 뭐라고요? 호박고누를 아니가 아니고, 호박고누의 규칙들을 아니. 최대한 줄이라 그러면 규칙들을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호박고누 쳐다보고 이시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The rules를 쳐다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m이겠죠. Do you know them? 너 그것들 알아? The rules of 호박고누 말이야.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들러리일 뿐이야. 꾸밈을 받는 말이 항상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없어졌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게 약간 이상한 데 같구나. 그래서 이동시켜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의 말을. 그 다음에 몇 칸씩. One space. 뭐, 이 뒤에다가 한 번에 라는 말 덧붙이고 싶으면 뭐겠어요? 한 번에가 뭐였습니까? 한 번에. 예, move one marker. 말 하나를 움직이세요. One space 한 칸씩. 몇번 만에, 한번 만에, 한 번에는. 그 다음에,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상대 선수의 모든 말들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a lot of 비교하는 겁니다. 오케이. You should try 사물놀이. 너는 사물놀이를 한번 해봐야만 돼. 왜요? Because 사물놀이 is a lot of fun. 사물놀이 is은 사물놀이 대신 맞는 것 뻔하죠. Because 사물놀이 is a lot of fun. 사물놀이가 많은 재미이기 때문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자, 여기 fun은 재미란 뜻으로 왔는데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니까 이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uch로 바꿔 쓸수 있다. 하지만 이 표현 같은 경우에 you should read a lot of books는 너는 많은 책을 읽어야만 돼 라는 뜻이고 이때는 a lot of 뒤를 쳐다봐야죠. 어? 여기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any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ve one marker one space at a time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그래서 그는 삶에 관심 있었다. 삶은 삶인데 누구의 평범한 사람들의. 오케이.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는 무엇에 관심 있었니가 될 거고. What? Was he interested in? 되겠죠. What was he interested in? 그는 무엇에 관심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고입니다. Be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을 가지다. 라는 표현.
그다음에 고누의 이름들입니다. Their names. 그것들의 고누들의 이름들은 come from 뭐뭐로부터 왔다. 뭐? The shape of the board. 놀이판의 형태로부터 왔습니까? Their names come from.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Your markers cannot go back. 너의 말들이 되돌아갈 수 없다. Cannot 바꿔 쓸수 있는 거 cannot return이었죠. Cannot return to your home space. 너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다음에 고누 is a folk game. 고누는 전통 놀이입니다. 어떤 for people of all ages.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People를 꾸며주는 말이 모든 연령인데 이것도 기네. 그럼 너도 또 뒤로 가. 맞습니까? 고누는 전통놀이다 그러고 있죠. 전통놀이는 전통놀인데 어떤 for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오케이. 꾸미는 말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꾸미는 말 속에 또 다른 꾸미는 말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길어지면 또 뒤로 가겠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보이죠. 고누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전통 놀이다. 뭐 영어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것 때문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영어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돼. 고누는 전통 놀이래. 어? 전통놀이네.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전통놀이네. 당연히 사람들을 위한 전통.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모든 연령의. 하고 나서 정리하면 되겠죠. 전통놀이인데 사람들, 모든 연령의 사람들 누구나 다할수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수 있는 거구나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부카마스터 워드 스킬즈에서 one the other anoth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one or the other another.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뭐 상황 1이라 합시다. 뭐야? 저리 가. 필요 없어 너. 자, 상황 1. 상황 1. Situation 1.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요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황 2. 뭐, 공이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고, 이렇게 있다 치자.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서 설명도 좀 많은데 상황 3. 뭐 상황 3도 있고 상황 4도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요두 개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지금 상황 첫 번째 상황은 공이 두개 있습니다. 공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이야. 파란색 공 하나, 초록색 공 하나, 빨간색 공 하나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공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랗고요. 나머지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방금 했던 영어로 하면. 공두 개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 근데 여러 개네. There are two balls.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겠죠. There are two balls. 공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는 파랗고 해서 하나의 색깔을 가르쳐줬어. 그럼 남은 것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나는 파랗고 나머지 하나는 초록색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하나는 파랗고요. One is blu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얘 얘기하고 나면 남은 거더 없어. 그럴 때
자, 지금부터 지금 공두개 있다고 했고 한개 얘기했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할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 One is blue 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땐 반드시 the 더를 붙여 꼭 붙여야 해서 the other is red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요걸 써야 된단 말입니다. 공두개 있어요. One is blue. 하나는 파랗고요. The other. The other를 쓰는 순간 말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은 얘가 붙고 얘가 붙는 순간 아, 더 남은 공 없구나. 다 이제 공 설명 마지막 설명이구나. 얘가 붙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The other is red. 자, 근데 두 번째 상황 이렇게 공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뭐 there are three balls 얘기하겠죠. 공세 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 뭐 똑같이 하나는 파랗고요. What is b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땐자 하나 얘기했죠. 그럼 얘 얘기할 차례야. 근데 얘 얘기하고 나서 아직 남은 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이걸 써야 돼. Another 써야 돼, another. 그럼 another를 쓰는 순간 듣는 사람은 아, 아직 남은 공이 있구나. The other 쓸 때는 아, 더 이상 남은 공은 없구나 이건데 another를 쓰는 순간 아직 더 남았구나. Another is green.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녀석 얘기할 땐 이때 and 하고 이때 더 남은 공 없죠. 얘 얘기하고 나면 더 남은 거 없어. 그러면 이때 The other 쓴단 말이야. The other is red. 이런 식으로. 얘가 붙는 순간, 아, 마지막 설명이구나. 얘가 붙는 순간, 아직 남은 게 있구나. 얘, the other 쓰는 순간. 그 상황을 조금 바꿔볼까요? 똑같,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상황이, 보자.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까지 똑같아. 이거 뭐 there are three balls겠죠. 이거 there are four balls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파랗고 남은 두 개는 초록색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One is blue 한 다음에 이때 the other가 아니고 뭐라냐? The others. 그다음에 the others는 여러 개죠. Are red. 이런 상황에선 there are three balls, one is blue, the others are red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얘도 감이 잡히죠. One is blue, another is green, the others are red 이렇게 바뀌겠죠. 어쨌든 더가 붙는 순간 마지막이란 얘기고요. Another 해서 another라는 단어는 on 하고 one이란 뜻에 이거 어 원래 써야 되는데 이 other 할 other란 단어가 모음 소리죠 모음 소리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on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거또 다른 하나 아직 남은 거 있어요라는 의미의 another입니다 the other는 남은 거 없어요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one하고 the other는 두개 중에서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고요 the other를 쓰는 순간 더 남은 것 특히 더가 붙었을 때 없습니다 라는 느낌이랬어 더가 붙는 순간 더 남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I have two apples 나 사과 두개 갖고 있는데 one is red 하나는 빨갛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사과 두개 갖고 있다 했잖아 그쵸? 사과 지금 요런 사과 갖고 있대 one is red 하나는 빨갛고요 and 얘 설명하고 나면 남은 거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쓴다 더가 붙어 있는 other the other is green 그 다음에 이제 one or the other는 셋 중에서 하나는 남은 거 하나는 another 쓰면 아직 남은 거 있어요 라 했어 아직 남은 거 있다 그 다음에 the other 쓰면은 더 남은 거 없다 I bought three gifts 나는 선물 세개 샀는데 one is for my mom 한 개는 엄마를 위한 거고요 오케이. 선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one is for my mom 하나는 엄마를 위한 거고요 Another is for my dad. Another를 쓰는 순간 듣는 사람은 한개 얘기하는데 아직 더 얘기할 게 남았구나 이겁니다. 아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d the other is for me인가요?
for 뭐잘안 보이네. for me라 칩시다. for me. 지한테 지 설문 사주나? 어쨌든. 자, the other 썼죠, 여기 the other. the other 쓰는 순간, 아, 더 남은 거 없구나. 더 남은 거 없음. 여기도 the other 했죠. the other. 남은 거 없음. 이 느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의 어. 여러 개의 뜻을 가진 well. well은 이미 얘기했어. I can play soccer well. He is very well. 그리고 이 뜻일 때는 어떤 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일 때 같은 말도 가르쳐줬어. 뭐였습니까? healthy였죠. healthy.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well. 우물. The polar bear can swim. 북극곰은 수영할 수 있습니다. 어찌 어찌 매우 잘. very well 덩어리가 can swim을 꾸며주고 있고, 뭐 very는 well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매우 수영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 don't feel very well. 나는 매우 건강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I don't feel very healthy죠.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기분이 들다라는 뜻이죠. 건강 아니고요. The well dried up. 그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Because of the drought. drought 하면 가뭄이겠죠, 뭐. Because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때문에, 가뭄 때문에 The well dried up. 우물이 바짝 말라버렸다. 자, 룰도 설명한 적 있죠. 룰은 규칙이란 뜻도 있고, 통치하다, 지배하다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you should follow. 너는 따라야만 한다. The rules, 규칙들을. 여기서는 규칙이겠고요. Japan ruled Korea for 35 years. 일본이 지배했다, 한국을 35년 동안. 이때는 지배하다라는 뜻이겠죠. 동사로서. 그 다음에 board도 선생님 얘기했었죠. 어떤 판때기 또는 이사회, 위원회라는 뜻도 있고, 이건 명사로 쓰듯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타다. 뭐 가끔씩 차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본적 있나 모르겠는데, babies on board 하면 아기들이 탑승 중입니다. 타다란 뜻에. 타다란 뜻으로서 쓰인 겁니다. 타다란 뜻인데, 뭐, 탑승이란 명사도 되니까. 탑승 중인 아기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다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looking at the board. 그들이 어떤, 뭐, 게시판 같은 거겠죠. 게시판 같은 거. 아니면 뭐, 놀이판일 수도 있고요. 뭔가 어떤 판때기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고요. The board will have a meeting next week. 이사회가 미팅, 회의를 가질 것이다. 다음 주에. 이사회 이런 거 보고 있고요. He's waiting. 그는 기다리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board a plane.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At the gate. 게이트에서, 문에서, 출입구에서. He's waiting. 그는 기다리는 중이야. 왜? To board a plane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어디에서? At the gate에서 is waiting. He is waiting to board the plane at the gate. 오케이. 그 다음에 common. common은 평범 아니고요. ordinary까지 언급하네요. ordinary도 같은 뜻이고요. ordinary 말고도 얘기했어. ordinary 말고도 usual이라든지 또는 normal 이런 것들. 오케이, common, 보통의, 평범한, ordinary, usual, normal, 전부 다 보통의, 평범한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amous, 유명한 아니고요. well-known, 잘 알려진. 자, 이거 known, 알걸요, 이 known. known은 no, new, known이라 했었죠. 얘가 알다. 얘는 과거형이니까 알았었다. 그 다음에 얘는 입장받긴 어떤 시니까. 이 뜻을 입장받고서 어떤 시로 생각해보면 알려진이겠죠. 알려진. 그럼 앞에 왜를 붙이면 이 잘이란 뜻이니까 잘 알려진. 잘 알려지면 famous, 유명한 거고요. type은 종류, kind나 sort 같은 말 말했고요. and so on, and so forth, etc. 기타 등등. 다 얘기했죠. 선생님 얘기 안한게 없네. win the game, lose the game. 그 다음에 block, 막다, clear. 아유, 요건 얘기 안 했네. 그렇습니까? 막는 거고요. clear, 치우는 거고요. clear 같은 경우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이죠. 형용사로 쓰는 맑은 이란 뜻이죠. 맑은. Clear water, 맑은 물. 그다음에 영영사전이란 말이죠. English Dictionary. Mask는 a covering, 덮는 겁니다. 뭐를 위한 for your face or for part of your face. 너의 얼굴 또는 얼굴의 한 얼굴의가 또 숨어 있네. 얼굴의 어떤 일부분을, 얼굴의 일부분이나 또는 얼굴 전체를 커버링, 덮어주는 것, 덮어주다 커버에 ing 붙여서 동명사죠. 그래서 a covering for your face or your for part of your face, mask. 그다음 village는 a small town입니다. a small town, 작은 동네죠. located in a country area. located 하면 뜻이 뭐냐? 위치되어 있는, 위치하는. 자리 잡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시골 지역이란 뜻입니다. Country area, 시골 지역, 뭐 area 지역이란 뜻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말로 넘어가도록 이해하세요. 시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동네를 village, a small town located in a country area. 뭐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 a small town in a country area 해도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되겠네요. Well, 우물입니다. A deep hole, 깊은 구멍이죠. 어떤 in the ground,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깊은 구멍.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which people get water. 자,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꾸미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로부터 사람들이 물을 얻다인데요.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얻는 땅에 있는 깊은 구멍. A deep hole in the ground from which people get water. Get water, 물을 얻다 이런 뜻이죠. 깊은 구멍이죠. Block, 막다. To stop something, 뭔가를 막는 거죠. From moving, 뭐 하는 걸로부터 뭐를 못하게 이동이나 또는 흘러가는 것. Flow 하면 흘러가다죠. 흘러가는 것 동명사입니다. Stop something, 뭔가를 멈춘대요. 뭐 못하게, moving 하지 못하게, 또는 흘러가지 못하게, 이동하거나 또는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putting something in it or across it, 뭔가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거나, 또는 가로질러서 뭔가를 집어넣음으로써, 이거 by doing이란 표현인데요.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란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뭔가를 놓음으로써 그 안에다가 또는 가로질러서 놓음, 어떤 물체를 놓음으로써 막는 행동을 보고 block 막다라 얘기하겠죠. 반대말은 치우다 뭐였습니까? 치우다 clear였죠. clear. 다음에 계속해서 hold는 붙잡다 또는 뭐 멈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멈추다 잡다. To have or keep something 가지거나 또는 보관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어디다가 in your hand 네 손이나 팔뭐 기타 등등에다가 너의 손이나 팔이나 뭐 가랭이 사이나 하여튼 어떤 데다가 뭔가를 가지거나 보관하고 있는 걸 hold 잡다라고 얘기하겠죠. To have or keep something in your hand, arms, etc. and so on. Famous 유명한 known or recognized 알려진 이것도 알려진 이란 뜻이에요. 뭐 어려운 단어 보여주고 있네요. recognized 알려져 있는 by 우에 의해서 by very many people 매우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by가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known or recognized by very many people. Spicy, 매운, hot, having a strong taste, 강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specially the taste, 특히 그 맛들, that cause a burning feeling in your mouth, 특히 cause,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일으키다.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대신데 관계사라고 해서
뭐뭐 하다에 다쳤대버리고 어떤 시처럼 쓰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일으키다였는데 얘 때문에 일으키 요렇게 합치니까 일으키는 됐어요. 일으키는 타는 듯한 느낌이죠. Burning feeling 어디에 in your mouth 님입 안에 타는 듯한 burning feeling을 cause 시키는 어떤 강한 맛을 가지고 있는 spicy 매운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커뮤니케이트. 자,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카드에 단어 3종 세트 마무리 하시고요. 단어 3종은 이제 마무리 복습하시고요. 단어 3종은 단어, 영영, 영영 프리소 이세 가지 복습하시고요. 이제 예습으로 써야 될건 대화라고 써 있는 거죠. 이 대화라고 써 있는 거 미리미리 예습해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